아트봉봉과 함께 그려볼 포켓몬은 전설의 포켓몬이자 최종 보스 미츠입니다. 압도적인 파워와 난폭한 마음을 가진 미츠는 딱 봐도 그리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. 오늘 예니쌤이랑 함께 열심히 그려보아요. 유아툴을 사용해서 미츠를 그려줄게요. 먼저 사진을 준비해 주시고 검은색 1호붓으로 스케치해 줄게요. 미츠는 얼굴과 몸의 비율이 1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머리끝, 발끝을 대략 잡아주고 4등분 해줍니다. 뮤츠 얼굴의 위쪽은 두껍고 아래는 뾰족해요. 측면이기 때문에 얼굴의 방향을 돌려줍니다. 몸통은 얼굴 선과 같은 라인에 있어요. 뮤츠는 허리가 굉장히 잘록하죠? 전체적으로 S라인이에요. 배 부분은 굉장히 튼실해요. 뮤츠는 그리기 어려워서 그리면서 수정을 많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스케치는 대충 해주시면 됩니다. 다리의 위치를 잡아주고 꼬리도 그려줍니다. 다리는 뻗고 있죠? 팔의 각도는 기울어져 있어요. 다른 한 손은 삼각형 모양으로 펼치고 있어요. 동그라미 4개를 그려줍니다. 손하고 꼬리가 가까우니 꼬리를 옮겨줄게요. 뿔 같은 귀를 그려볼까요? 눈은 삼각형 모양이에요. 코랑 입 라인을 그려줘요. 몸의 근육이랑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면 선을 따주기 전에 헝겊으로 스케치를 연하게 지워줄게요. 진짜 유아 같죠? 이후 검은색 붓으로 스케치를 따라 테두리를 그려줄게요. 눈은 더 얇은 1호 붓을 사용해볼까요? 손끝에는 돌이 달린 것처럼 그려줄게요. 발끝에도 동그라미가 있죠? 발은 엄청나게 커요. 나머지 오른손이랑 꼬리까지 그리고 머리 뒷부분도 까먹지 않고 그려줍니다. 이제 채색해볼까요? 3호붓으로 채도가 낮은 보라색을 찾아줍니다. 몸 전체가 같은 색이어서 일단 넓은 면적을 다 칠해줍니다. 2호에서 3호붓으로 바꿔가면서 빈틈 모두 채워주세요.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보라색으로 배 앞부분을 칠해줍니다. 꼬리까지 같은 색으로 칠해주면 돼요. 눈동자를 제대로 살려볼까요? 눈동자도 연보라색이에요. 검은색으로 동공을 그려주고 1호붓으로 테두리를 그려줍니다.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줘요. 지저분한 스케치도 흰색으로 지워줄까요? 이렇게 끝내기엔 아쉽죠? 디테일을 더 높여볼게요. 뮤츠를 칠했던 색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명암을 넣어줍니다.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표현해줄게요. 꼬리 부분 명암만 더 넣어줄까요? 테두리가 지워진다면 중간중간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. 이제 뮤츠의 넘치는 파워를 표현할 배경을 그려볼게요. 붉은 분홍색을 골라서 뮤츠 주변부터 칠해줍니다. 중간중간 색을 바꿔가면서 칠해주세요. 나중에 스머지 툴로 경계선을 다 풀어줄 거예요. 뮤츠의 주변을 다 칠했으면 제일 큰 붓으로 배경을 채워줍니다. 이때도 여러 색을 섞어주세요. 이제 스머지 툴로 경계선을 다 굴려줄게요. 몽환적인 느낌이 나죠? 중간에 밝은 색도 더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, 뮤츠의 손에 파워를 넣어줄게요. 안에는 하얀색으로 채워주세요.
스마트 툴로 뷔처럼 표현해주면 전설의 포켓몬 뮤츠 완성입니다. 지금까지 진행했던 포켓몬 중에 가장 어려운 뮤츠였는데요.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?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.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클래스로 다시 돌아올게요. 예니쌤이었습니다. 안녕.